지금 코로나가 3일째 4,000명 이상 나오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바깥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7월 8일 새벽 4시부로 양곤의 10개 타운십에 뭐 락다운이라 그러죠. 락다운. 근데 이제 그 락다운이라는 어감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미얀마에서는 이제 스테이 앳 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7월 8일부터 10개 타운십에 지금 스테이 앳 홈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10개 타운십 아니고 다른 지금 타운십에서도 거의 매장 내 식사 식당 같은 경우에 매장 내 식사가 안 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. 거의 배달하고 포장만 지금 가능하고요.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길거리가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많이 한산해진 것 같네요.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지금 확진자가 늘면서 거의 하루에 사망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 4,370명에 사망자가 한 7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뭐 사망자가 보통 30명 하루에 30명 40명씩 늘어나다가 갑자기 50명으로 뛰더니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한 70명까지 지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자 비율이 되게 많네요. 지금 더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워낙 지금 의료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뭐 산소 호흡기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게 확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이게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개개인이 알아서 조심하고 웬만하면은 바깥 출입을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바깥 출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길은 시내 가바이 파고다 로드 시내 쪽에서 지금 8마일 공항 방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이제 마스크를 쓰고 물론 차 안이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
쪽으로는 비가 안 왔는데 저 앞쪽으로는 지금 시커먼 구름이 있는 거 보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네요. 이제 한국도 7월달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되게 비가 많이 왔다던데 한국도 거의 이제 장마철에 들어섰네요. 7월 11일이면 뭐 거의 장마철이네요. 한국에도 확진자가 거의 지난주 금요일인가? 그때부터 1000명 넘어서서 뭐 1200명 확진자가 대거 늘어났던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네. 저기 앞에 가면 조금 더 내릴 것 같네. 아무튼 지금 현재 미얀마 상황은 이게 뭐 코로나가 너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에 대한 것들이 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다른 일반 기사들이 좀 묻히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조금 시외각에서 어떤 일어나는 교전 같은 것들도 조금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아직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. 뭔가 어느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보다도 지금 워낙 코로나 확진자가 작년에 최고 2,200명 수준이 최고로 많이 생겼을 때인데 지금 올해는 뭐 그것보다 지금 두 배로 더 많이 생겨가지고 참 진짜 스스로 알아서 각별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7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거의 뭐 지금 실시간 영상 잠깐이라도 양궁 그립 풍경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올리는 영상이라 가지고 자막이 없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